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손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손톱 바꾸러 왔어요. 아직 뭐 할지 잘 모르겠어. 치약과 시멘트의 만남이다. 예쁘다.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지금 잠시 사무실에 가고 있어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들렸다가 제가 사실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내일은 촬영이 있어서 못 만나가지고 오늘 미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요. 제가 성수 쪽으로 사무실 이사 오면서 여기를 되게 많이 지나고 있어요. 세종대 쪽을. 왜냐면 제가 세종대 다닐 때 이쪽에서 자취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쪽만 지나가면 너무 아련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좋진 않아요. 사실 이때 막 부모님도 아직 한국에 없고 해가지고 되게 외롭고 뭔가 힘들 시기여가지고 여기 오면 좀 마음이 아프면서 아련한 느낌이 나요. 조만간 학식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 사실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신발 사줬는데 혹시 늦게 올까봐 저희 집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가져왔어요. 같이 언박싱 하려고. 여러분 케이크 살 샀다. 너가 열어, 너가 열어. 근데 글씨체가 왜 이래? 어? 제대로 이제 봤어. 아, 왜 이래? 보지 마. 미리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 뭔데? 야, 미리 보여드릴까요? 눈 감아. 나 안 보여. 하나, 둘, 셋, 째를. 아니, 이런 글귀는 어디서 찾은 거야, 너는? 우리 생각해낸 거지. 진짜? 너네가 지어낸 거야? 어. 진짜 최악이다, 너네. 잘 신겠어. 오! 이건 이제 소슬이의 남친분께서 저에게 선사하신. 뭔가 너 의상이랑. 야! 야! 희자, 너 뭐야? 오빠랑 뭐야? 막 이래. 지금 눈 똑같지? 야. 어, 대박. 와! 와! 화병이야? 아니, 이거 물병. 화병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쁘다. 그치? 야, 진짜 히즈 스타일이다. 나랑 완전 깔맞춤이다. 히즈 딱 쓰겠다. 딱 잘 어울린다. 진짜 so cute. 숟가락이네. 스테이크 남아서 나 시간 걸릴 겁니다. 아, 네. 시작해주세요. 아, 네네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 리조또 시킬까? 여기서 엄청 오래 있다가 삽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그쵸? 파란 휴지 줄 거. 잡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노래방 갑니다. 저희는 오마카세 먹으러 왔어요. 맛있으니까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여기 사이 되게 많아. 아, 진짜? 회장님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봐. 아, 여기 있어? 제가 오늘 들어올려고 하는 중이 있어. 네? 찍어달래. 이거 꼴뚜기예요. 네.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과연 잘하는 건가요 지금? 나 진짜 손목이 너무 아파. 그 카메라 들고 다니는 진짜 나 우울증 걸린다 이거. 좀 아, 나 때문에 놀란 게 아니야. 이게 와이서 놀란 거였어. 그래 그거 웬만하면 그런 음식 깔맞춤이에요. 동선이 그 머리 있잖아요. 네. 머리가 이제 직감이 어떠시죠? 얼마나 넘었는지 7일 넘었어. 계속 그런 거. 김치. 잠시만. 크림이 시작이 있는 게. 뭐야? 오, 그런다. 그 거의 맞아. 지난 연초에 개인정보 활용도에 제가 코로나 문진표 잡았어. 호텔 왔어요. 여기는 조선 팰리스 호텔인데 처음 와봤는데 완전 좋아요. 완전 신축이에요. 여기 화장실도 완전 예뻐요. 예쁘네요. 그리고 바닥이 카페트예요. 뭔가 폭신폭신해. 여러분 저 생일이라고 꽃 진짜 많이 받았어요. 대박. 헐 반죽부터? 어. 어떻게 했어? 반죽 한 다음에 어 구웠어? 구웠고 귀여워. 이거 소울이야. 어이씨 뭔데 또. 이건 아니야. 뭘까? 키링이야. 아, 좋아. 근데 이게 나 키링 너무 필요했어. 근데 이거 예뻐.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잘하고 다닐게. 세차 나오면 이거 하면 좋겠다. 진짜 대박. 그치? 언제 또 가가지고 또? 어? 또 샀어. 그만. 아니야. 그만. 생일 축하해. 그만. 사랑해, 정승이. 나도. 예쁘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축하해 당선이. 고마워. 고맙지. 안녕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다음 차의 색깔과 옵션들을 정하러 가는 날이어서 지금 아침부터 가고 있어요. 차 계약한 게 한 3개월 됐는데 이제서야 차가 생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 옵션 정하러 가요. 원래 오늘 가기 전에 한번 옵션들 쫙 골라가지고 미리 골라서 가려고 했는데 그걸 3개월 동안 말만 하고 안 했네 결국. 지금이라도 봐.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봐야겠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에 꼭 넣어야 하는 옵션들. 필수 옵션. 도착. 결국 유튜브도 다 못 보고 왔어요. 아 이런 톤도 예쁘다. 진짜. 외장하고 어울리는 건 밝은 톤이 더 어울리실 거예요. 아 고민되네. 아 난 이색 할까? 이색이 제일 예쁘긴 하다. 이렇게 디자인이 옆면, 앞면, 측면, 후면이 다 바뀝니다. 백화점에 뭐 픽업하러 올 일이 있어서. 와 이것도 주는 거네. 이건 왜? 몰라. 온 김에 간단하게는 아니네. 다이어트 중이라서 최대한 살 안 찌는 아, 거 위주로 주셨구나. 먹고 양양 갈 거예요. 아 좀 물렁물렁한데.
오늘의 귀여운 가방. 세 달 전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원래 딱 생일에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수강 신청하듯이 거기를 예매를 했거든? 예약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제 생일로 했는데 진짜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로 했어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우와, 외국 같다. 저 우측 건물이면은 이건가? 미하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나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우와, 색감이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와,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났지? 화장실? 아, 어? 침실이 두 개네? 와, 화장실은? 아, 여기? 변기가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뱅이. 변기가. 너무 귀엽지? 우와. 너무 예쁘다, 욕실이. 저거 봐, 수전하고. 우와, 그렇다, 너무 귀엽다. 커피. 여기 약간 하늘색 깔맞춤이네요. 이거 가져왔어요. 여기서 마시려고. 집에 선물 받은 와인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화이트 와인. 귀엽다, 그쵸? 저 이따 마셔야지. 여기에서 맛집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팬은 잘 안 찌겠지? 안 찌겠지. 사람은 안 찌겠지. 그래? 진짜로? 아, 진짜? 아니, 아니지. 아, 뭐야. 맛있겠다. 다래, 화이트. 안녕. 응. 안 돼, 내 거야. 너 겁이 없구나, 너도. 너 완전 너도 개냥이구나. 어이 개냥 씨. 응, 말을 안 해. 우린 밥 먹으러 간다. 안녕. 안녕하세요. 와우. 이게 뭐지? 골뱅이인가? 야미. 나 이 머리는 조금 치워줬으면 좋겠다. 저죠? 응. 깻잎에서. 왜냐? 그러면 칼로리니까. 얘네들 저요 남기면. 이걸 먹네, 회를. 좋아해, 엄청. 오, 이거 기다리나 보다. 진짜. 아, 귀여워. 여기 바로 옆에 약간 작게 샵 있는데 거기서 와인이랑 한
간단하게 먹을거리도 파신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안주가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음식 배달이 하나도 안 돼요. 아! 이게 뭐야? 와, 아, 이게 너무 뭐야, 예뻐. 너. 아니 이런 기다림이 있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종이 뭐예요? 아. 종이 뭐예요? 종. 이게요? 종. 띵글 띵글 봐. 쟤네도. 와, 띵글아. 야, 너 진짜 귀엽다. 우와, 이런 것도 팔아요. 숙소와 너무 어울리는 식기들이다. 우리 이런 칩 같은 거라도 살래? 그래, 우리 그리고 기념품 살래? 기념품. 우리 원하는 기념할래? 뭘로 기념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겠다. 그치? 오, 이거 이쁘다. 진짜. 그리고 어머님 하나 사드리자. 이런 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어머나, 이것도 예쁘다. 이런 것도 예쁘다. 우리 어머님 마음에 이거 이렇게. 뭘 다 살라해. 이런. 나 진짜 가볍구나. 우리 후춘 엄청 무거운데. 설발이구나. 아, 근데 강아지 냄새나? 안녕. 뭐 마실래?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나는 마실 거야. 우와, 이거 맥주인가 봐. 네, 이걸 마실래. 예쁘다. 예쁘지? 응. 와, 후추보다 빠르다 너. 너도 눈이 조금 빠르구나. 아, 이런 것 같아. 진짜 구름 같아, 구름. 너 구름이지. 아침 일찍부터 촬영할 게 있어서 촬영하려고 일어났어요. 지금 8시예요. 후다닥 한 3시간 동안 촬영하고 체크아웃하고 또 이제 나가야 돼요. 항상 1박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 부족해요. 3시 체크인에 11시 체크아웃 진짜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끝나고 체크아웃 해야 돼. 체크아웃 시간이 지금 한 37분? 일단 데뷔 우리 오늘 그거 영화 볼래? 그치? 2시간 7분. 제가 지금 한 5일째 거의 샐러드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어제 회 먹고 과자 먹고. 제가 뭘 할 거냐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케이스 바꾸기 타임. 오늘은 여기가 어디지? 블루레이지라는 곳이에요. 아, 고민되는데 밀어볼이다, 밀어볼. 감사합니다.
하겨 우리 띵구리. 띵골순. 넌 이름도 참 띵구리다. 진짜 띵구리 같이 생겼다 너. 좆다리. 저는 출근을 해서 샐러드를 시켰어요. 다이어트 주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청 푸짐해서 이게 다이어트가 될지는 몰라요. 엄청 푸짐하네. 나는 올리브를 싫어하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 사무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성수로 드디어 서울로 입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 지금 미팅 중이신데 이쪽에는 미팅룸을 이렇게 만들었고 유리벽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는 거울이 있고 저희 소속사에서 보내주신 꽃이 있고요. 제 오늘 바지와 깔맞춤이네. 그리고 여기는 탕비실인데 좀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여기 냉장고랑 뭐 분리수거하는 그렇게 은근히 넓게 방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저희 뭐 예쁘게 포토스팟 이런 것도 깔끔하게 짰어요. 이런 선반도 모두 화이트 톤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아직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더 이제 꾸미고 소품 같은 것도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희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요 수납장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예쁘죠? 여기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화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들어있는지 표시를 해주셨어요. 여기 가장 큰 서랍은 저한테 오는 시딩 제품들하고 언니한테 오는 시딩 제품들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납장도 이것도 데스커에서 이번에 저희 이사 오면서 제품을 제공해 주신 건데 수납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길어가지고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저희 원래 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것들이 통통 빌 정도로 수납장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주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책상까지 모두 다 데스커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예쁘죠? 딱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톤이어가지고 저희 리모델링한 사무실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요게 서로 눈 안 마주치게 딱 가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책상이에요. 여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책상은 모션 데스크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광고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데스크들도 완전 스마트해져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신기해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살짝 위로 당기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대박이죠?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걸 또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높이에 이 테이블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그래서 가끔은 밥 먹고 나서는 이거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서서 살짝 뭐 일하고 하면은 좀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너무 계속 오래 앉아있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서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높이 맞춰서 앉아서 일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 저장 기능도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좀 자주 하는 높이를 저장시켜가지고 저만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책상에 있는 거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별건 없지만 여기에는 제가 오늘 사용한 립 두 개 있고 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립들하고 여기는 제가 오늘 가져온 지갑과 선글이 있고 핸드크림 있고 칫솔 있고 이거 제가 스페인에서 사온 그 구엘파크에서 사온 장식 용품인데 제 집 방에도 어울리긴 하는데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놨고 이거는 포르쉐에서 보내주신 장난감인데 제가 조립해서 귀여워가지고 여기다 냅뒀어요. 그리고 제 필수템인 메모리 칩 비어있네 좀. 이건 진짜 불안템. 이것도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아마 요 데스크랑 세트인 것 같은데 이거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놓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 뒤에 배선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히든으로 안 보이게 돼 있어서 깔끔하게 요런 전선들을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여기다가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요 펠트 스크린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되게 예쁘죠? 색감도 이거는 살짝 우드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레이 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엽서 같은 거나 뭐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좋아요. 중요한 메모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아요. 이거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완전 딱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것도 데스커에서 제공해주신 서랍장. 오늘 여기 발렌시아가에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뜯어봐야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뭘까? 옷이네. 오! 우와! 서울이라고 적혀있어요. 서울에만 파는 건가? 여기 이렇게 서울하고 발렌시아가 적혀있어요. 근데 저 좋아요. 이거 약간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셔츠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기본 셔츠를 되게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이거 들어. 오버사이즈라서 좋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무엇일까? 어? 카드 지갑. 서울. 이것도 서울. 약간 서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건가 봐요. 귀여운데? 땡큐. 아니면은 저희 거에서 막 퇴근. 오늘 친구 축하해줄 일이 있어서 케이크. 이거 주세요. 얘는 괜찮은데 얘를 안 받아봐요. 돼요? 케이크는 안 받아봐도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잘 보세요. 바이바이. 아, 정신없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지금 피부과 가고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피부과 가요. 사실 제가 입모드를 세 번을 끊었는데 지금 아직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지금 하러 가고 있는데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육안으로 느끼기에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입모도 약간 큰맘 먹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해치우려고 가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아파서 계속 미루다가 네 하러 가고 있어요. 길만 걷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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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예요. 아니 그래? 어 묻었나? 괜찮아 먹어도 돼. 아니야 거의 안, 없어요. 뭐 같은 거야 너는? 그냥 그냥 같은 거야? 향기가 나? 저희는 우추랑 엄마랑
할머니네 가요. 아빠 만나러. 엄마랑 후추랑 옷이랑 이거 목도리랑 깔맞추고 있어. 후추는 세수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 원래는 더 귀여워요. 휴게소 왔어요. 저희는 테이크아웃해서 차에서 먹으려고. 여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후추 시골 냄새 났지? 후추, 시장은 처음 와보니? 무섭나. 약간 분지 올렸어요. 이거 와우. 국물 가득하네. 순대 리필. 국물도 되게 맛있어요. 서울에서는 붕어빵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샀다고요. 오. 뭐요? 아니. 닭 때문에, 아니 김 때문에 안 보이네. 쌀? 쌀. 이 작은 했잖아. 작은 애. 그게 논이라고 불러? 어, 논. 와우. 오기 잘했지? 오기 잘했지?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터지겠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단술 녹이는 중. 머리를 찍어서. 토닥, 토닥, 토닥. 언능 녹아라. 안성탕면이야? 라면은 진라면이지. 어, 안성탕면을. 우와, 설마. 술 한 번 다시 키울까요? 왜? 어, 없어. 물이야? 어, 이거 영화는 아니야. 그 밑에다가 나무를 넣어야 돼. 아. 이게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최고 상태야. 맛있겠다. 물은 이제 컵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좀 싱겁네. 응. 라면 스프를 다 안 넣었어. 어, 왜? 왜? 좀 싱겁게 하려고. 왜? 나가야 돼. 먹방이야? 어. 이거는 안성탕면. 틈새라면. 틈새라면? 그건 근데 좀 매워.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이제 시골에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터미널로 데리러 왔어요. 오랜만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좀 놀다가 내일 같이 서울 가려고요. 마당 사장님. 안녕. 자, 이제 안녕. 선생님. 잘 왔네. 잘 잤어? 어. 되게 빨리 온다. 아, 어, 얼마 안 걸렸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귤을 들게 유. 천하장사니까요. 저희 제 차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지금 돌쇠구이 먹거든요. 돌쇠구이. 이름 잘 지었는데. 그치. 돌쇠. 돌쇠들이 한 거예요, 이거. 돌쇠들이. 차를 찾았어요. 여기에 이제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건데 쉽지가 않네요. 아빠가 만들었어요. 이 돌. 돌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거 익히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은 한 시간 됐나, 이거 한 지? 한 시간은 안 됐지. 이거 한 지 한 시간 된 거 같은데? 시간 됐어? 됐어? 어, 엄청 오래됐어. 아빠, 이게 여기에 명물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주 맛있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소래 막걸리. 소태 막걸리. 소태. 소래 막걸리. 그럼 제가 이걸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저게 뭐예요? 저거 뭐 씹는 거예요? 어? 벌써? 저 하얀 거? 네, 저 큰 거. 말, 저 실. 실업수지, 저거. 아니, 저 집이 지금 먹잖아요, 맞죠?
탄산 없는 크리미한 막걸리 먹어. 추천해 주실 분. 그거는 제발요. 이러죠? 응. 간다. 오, 익기 시작했어요. 맛있겠다. 감질맛 나면서, 그치? 그래서 더 맛있지. 하나 먹고 한참 기다려 또 먹고 그러니까. 마치 어제 라면처럼. 잘 익는다. 그러게? 오. 아, 지금 뭐 어차피 맛만 먹으면. 해막걸리 맛있지? 그런 거 별로. 느림말이도 맛있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진짜. 우리 시합하자 오빠. 내가 이겼다. 네, 난 두 번째 판이니까 힘이 좀 딸려. 알았어. 이제 시작. 힘겨워 보이는데. 짐이 많이 든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얘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올게. 바이바이. 코엑스 왔어요. 뭔가 주차장으로만 가다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고 너무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곳은 피그 인 더 가든. 여기 약간 건강식인데 맛있더라고요. 스위드 치킨 브레스트 하나랑요 로티세리 치킨 하나요. 가지구이 주세요. 페이크랑 가지구이 드릴게요. 네. 로티세리 치킨에 들어가는 것도 가지구이요. 그대로다. 컵 두 개 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이거 스프도 먹어봐. 네. 그거 빼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빼고? 나 곱창 맛집 찾아놨어. 그 다음 해봤는데. 여러분 저는 드디어 드디어 세차하러 왔어요. 눈 오고 막 난리 나가지고 제 차가 너무 더러워요 진짜. 아 속 시원해. 세차는 커가지고 세차가 가능한데도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이에요, 찾는데도. 제 차는 이렇게 앞에 달린 안테나도 직접 뽑았다가 다시 껴야 돼요. 아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귀찮아요, 이거 하는 것도 일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차라니까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오랜만에 두두두 왔어요. 사무실을 성수로 이사해서 좀 가까워져서 택시 타고 호다닥 왔어요. 저희 일단 이거 새우구이랑요. 네. 이거랑 함흥 감자 포타주랑요. 어? 저희는 네. 이거지. 네, 밴드메스. 네, 이거 네. 맛있습니다. 아 네. 제주가 진짜 좋아할 만한. 뭐? 생일 선물. 선물? 아니 뭐야? 야, 쇼핑백이 이거밖에 없대. 기대하지 마. 어머 이거 이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야, 이거. 야. 응? 뭐 샀어? 아 예뻐.
이쁘다. 이쁘지? 오. 야, 너 이거 비니 쓰려고 아주. 이렇게? 어, 쏘 큐신데? 와, 이쁘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해. 나도 너 이거 있지? 찐핑크 있잖아. 우와, 고마워. 뭘 또 이런 걸 샀어. 야, 자기 사야지. 친구 생일 선물인데.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걸로 넣는 거야? 이건 뭐지? 그거 소금 넣으라고. 근데 너무 안 깨질까봐 안 불안해? 근데 거기 물이 세 번째 음식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과연 몇 번째까지 나올 거예요? 오늘 여섯 번째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작아서 살도 안 쪄요 여러분 아시죠? 밤 조림 치즈래요. 이건 밤이고 이건 치즈 이건 떡. 아, 걔 내려왔어. 계속 밤만 떨어지네.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그치? 튀겼나봐. 그렇네. 역시 연남동에도 있고 신사동에도 있대. 굴. 여기 오면 진짜 맛있겠다. 어? 어떻게 이렇게 수박하고 치즈를 동일한 사이즈로. 뭐 진짜 찐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급 호캉스를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서 쓸 거 좀 챙기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이거 설화수 거 둘 다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사실 좀 무겁고 커서 여행 갈 땐 안 가져가는 게 편리하긴 한데 제가 요즘 너무너무 빠져있는 바디크림이어가지고 제 그 방에 있는 디퓨저랑 똑같은 향을 저희 편집자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 오일 필수죠. 저는 여행 갈 때도 거의 진짜 무조건 클렌징 오일 챙겨가요.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아녀공장 건데 되게 많이 썼죠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거 다 쓰면 아마 이거 또 재구매할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마침 엄청 심한데 이거 미세먼지 세정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이걸로 가져가려고요. 클렌징 폼하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블랙헤드 녹일 때도 너무 좋아서 저번에 이벤트 참여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렌즈. 그리고 정말 질문이 많은 제 마스크. 스페인에서부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저는 아이핏 칼라 마스크. 저는 쿠팡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시켜서 쓰고 있어요. 거예요. 대형. 저는 마저 챙겨서 나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둘 다 오프여가지고 갑자기요 오늘 뭐 할까 하다가 그냥 파라다이스 시티로 호캉스 가자 해서 가고 있어요. 급 바닷가로 가고 있어요. 좀 설레네요 오랜만에 가니까. 아니 조개구이는 살 안 찌니까 조금만 먹고. 오늘의 OOTD.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실내에서 있을 거니까 안심하고 치마를 한번 입어봤어요. 안에는 이런 셔츠랑 치마 예쁘죠? 왕 옷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웨스턴 부츠 신어줬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뭘 먹을까? 어, 먹고 오자. 아, 와서? 어. 챙기고? 와서. 시메르,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다가 이제 하나 봐요. 가보려고요. 찜질방이랑 수영장. 여성 한번 갈까 진행해 드릴게요.
저희 금일 야외 수영장은 6시, 실내 수영장은 7시 마감이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시마르 안에 있는 식당 왔어요. 지대로네. 지대로네, 지대로야. 여기 지대로. 사람도 없고, 지대로. 얼마다? 12,000원이다. 아, 오빠. 깻잎값이. 아~ 요즘 깻잎값이 올랐대요. 아~ 어, 새우도 있네. 새우도 있네. 면이 차도, 다른데, 오빠? 어? 진짜네? 면. 아, 아니, 라면 면이 아니네. 아, 아쉽다. 라면이 더 맛있어. 그냥 라면 끓여주시지. 그러니까. 짬뽕이네, 짬뽕. 짬뽕이네. 오늘 수영 많이 해가지고 칼로리 그래. 쫙 빼야겠는데? 그래. 이거 여러분 딱 봐도 살 안 찌게 생겼죠? 원래 네. 살 안 찔 거다 생각하면 안 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살 안 찌는 거 아시죠? 왜냐? 제로니까. 그렇지. 근데 제로는 진짜 살 안 찔까? 난 진짜 궁금해. 안 찌진 않겠지? 이거 약간 열매가 된다. 배드는 유료여가지고 하나 빌렸어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물도 있어요. 배드 바로 아래. 빼보는 거야. 그러면서 살을 함께 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식혜랑 밑반석 계란을 먹을 건데요. 왜냐면 계란은 살 안 찌거든요. 도대체 살 찌는 게 뭐죠? 마사지를 받으면서 어 이거 좋다! 바디 프렌드 거래. 지금 올림픽 경기하고 있어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분노할 일이 없게 부탁드립니다. 베이징 선생님들, 지금 여기 완전 찜질방 전체에 거의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중이 여길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거 지금 돈 낸 거야. 오빠.
공짜가 아니었어. 아, 너 여기에서 어머라 그랬구나. 어머. 4,000원짜리야. 미친. 20분 꽉 채워 알겠지? 알았어. 즐겨, 빨리. 진도 하나하나 집중해서 느껴. 손까지 즐겨야겠다, 나.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오빠? 준준결승이야? 어, 준준결승. 힘내. 마지막 바퀴 나와, 오빠. 아니야. 아니, 나 비켜. 오케이, 중국 차. 오케이, 중국. 오케이, 중국 떨어지고. 아싸, 1등. 심해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0만 원 썼어요, 저기 안에서. 입장은 무료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10만 원 쓰고 나왔어요. 복항수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새 픽업하러 왔어요. 이제 뱃살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뱃살이 다 많이 들어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토트랙 소속되어 있는 결승전 이번 시즌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 4차 대회에서 3명 출전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 지금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 타이거 워치 점점 나가고 있죠. 마지막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오빠 울어? 아니야. 갑자기. 아, 나 울 것 같긴 했어. 나도 나 울 것 같아.